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차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14년형입니다. 엔진이 3.0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러 제가 3.0 디젤 엔진을 잠복해서 한 3달 만에 원하는 매물이 나와서 구매했습니다. 그때 조건은 실내가 그 크림색 가죽 시트여야 되고, 외관은 흰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식 대비 차량은 깨끗한 것 같고요. 이렇게 외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뭐 레인지로버죠. 아, 그 차량 등급은 3.0의 경우에 SE 등급만 나오고요. 보그 SE만 나오고 오토바이오그래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 견인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제차들은 거의 보면 키를 이용해서 선루프와 창문을 오픈할 수 있죠. 네, 닫힘도 닫고 있으면 쭉 닫힙니다. 그러면 실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1열 전에 2열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2열 실내가 나오고요. 카시트를 장착해 놨습니다. 가운데 도시락이 있고요. 2열에는 공조기가 위치해 있고, 화면은 DVD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DVD로 뭐 영상이나 영화 같은 거 보여줄 때 간혹 가다 사용하고요. 거의 따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LED로 돼 있어요. 조명이 다 내부 조명이 LED로 돼 있고 터치식입니다. 2열에 앉았을 때는 제가 원래 평소에 앉는 대로 의자를 세팅해놨는데 뭐 주먹 2개 이상 들어가네요. 그리고 조수석은 이제 카시트 장착해놔서 좀 앞쪽으로 당겨놔서 여유가 있습니다. 앞자리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그에는 순정 전동 발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열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공조기가 아니죠. 조명이 LED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인데 터치로 LED 되어 있는 거는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내도 지금 공조기랑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컨버전 돼 있어서 조금 새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두 제품 다 간혹가다 전원이 안 켜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그 계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날로그들은 뭐 전원이 안 켜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얘네들은 뭔가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인지로버 단점이 이쪽 버튼류들이 다 좀 끈끈해진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끈끈해집니다. 뭔가 묻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는 거의 안 쓰고 이 모드도 다 오토로 두고 쓰는데, 이 높이 조절은 간혹 가다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너무 경사가 심하던가 뭐 이게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씩 사용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버튼이 승하차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아래로 좀 깔려서 내리고 타기 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운세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조수석에 에어백 경고등이 하나 들어왔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안 켜졌어요. 이러면은 후진을 넣어도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아하, 이게 지금 제가 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 달려 있었던 제품인데 순정으로 돌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내비게이션을 교체하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알리 제품들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 AS 받는 것도 좀 어렵고 보증기간 지나면은 뭐 AS 같은 게안 되죠. 밑에 공조기도 겨울 되면은 터치가 좀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더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꿔보도록 할 거고, 얘는 이제 시트 설정할 때 이렇게 한번 눌러주신 후 이렇게 좌우로 돌려, 다이얼로 돌려주면은 이제 통풍 시트랑 온열 시트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에 놓고 타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F는 전면에,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면에 레인지로버, 예전에 제가 디스커버리도 탔었는데, 전면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겨울에, 전면 유리에 얼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시트로 들어가 보시면요. 전방, 후방 시트를 다 제어할 수 있어서, 후방에, 예를 들어서, 뭐, 통풍 시트를 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켜면 후방 통풍 시트를 앞쪽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스커버리에서 다른 차들을 여러 번 타다가 지금 레인지로버로 다시 돌아온 건데, 디스커버리를 이제 동생한테 팔았던 이유는 바로 그 차간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장거리 주행이 진짜 많은 편이고, 이 차를 구매했을 때 20만 킬로에 구매했는데 지금 2년이 안 됐거든요. 1년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얼마 정도 탔죠? 대략 4만 킬로 정도 탄것 같아요. 대략 지금 23,922 킬로니까 아, 23만이죠. 23만. 23만 9,220km.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막 길들이기가 끝났다. 왜냐면 제가, 디스커버리도 20만에, 디스커버리 4를 2010년식을 20만에 사가지고, 중간에 엔진, 리콜을 한번 받고, 지금 30만이 돼가고 있는데, 동생이 계속 타고 있거든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3.0 디젤 엔진은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웬만하면 리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리콜을 안 받았다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한번 리콜을 받은 경우에도 이제 서비스 센터랑 잘 이야기를 하면은 엔진 오일을 교체한 내역들을 잘 제시를 하면 두 번, 세번 이렇게 리콜을 받는 엔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이제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레인지로버 3.0을 선택했었던 이유도 이 엔진 때문이었습니다. 4.4 엔진은 오버런 이슈가 있고, 5.0 엔진은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장거리 주행이 많은 저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틀 동안 여수를 출장을 다녀왔는데, 여수를 왕복하는 동안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풀탱크를 했을 때 거의 800km 정도 가거든요. 그럼 풀탱크 하는데 10만 원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에 800km 간다 그러면은 뭐 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게 고속연비 기준이긴 한데 시내 50% 고속도로 50% 간다고 하면은 10만 원 기준에 한 600km는 탑니다. 시내만 탄다 해도 한 400, 500km는 타니까 뭐 대형 SUV를 타면서 그 정도 연비를 느낀다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에 있는 또 다른 옵션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가 여기 들어 있어요. 냉장고가 들어 있습니다. 네, 냉장고 기능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해서 리프트업 할수 있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하차 모드로 갈 때는 이거를 승하차 모드로 누르면 이렇게 쭉 내려가요, 차가. 그래서 차체 높이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레인지로버 한 4만 킬로 정도 타면서 있었던 그런 장단점들, 그리고 제가 왜 레인지로버 3.0을 샀는지를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뭐, 다 같이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또, 저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 다 된 것 같은데, 뭐 좋은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전부 다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시보드는 우레탄이네요. 이게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니어서 가죽으로 돼 있어서 되게 이렇게 닿았을 때 느낌이 좋아요. 이거 손잡이 이런 데도 다 가죽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트렁크 버튼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 화살표가 위아래로 있는데, 이거는 전동 발판 스위치입니다. 전동 발판 스위치를 조금 몇 초 정도 눌려주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꺼지면은 이제 전동 발판이 안 내려오죠. 그리고 켜지면은 다시 문을 닫았다가 열면 전동 발판이 내려옵니다. 항상 긴장되는 것이 이렇게 전원을 껐다 켰을 때 고장 날 확률이 있다는 거, 레인지로버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운세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오늘의 운세 테스트란 경고등이 하나도 안 뜨고 내비게이션이 한 번에 켜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 기준에서 한번 키온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내비게이션이 안 켜졌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후측방 경보도 있고요. 그리고 360도 카메라도 있습니다. 차량 접근식, 이제 측방에서 차량 접근시 안내 기능도 있습니다. 웬만한 최근 차량에 있는 기능들은 다 편의사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그 한 번에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부분 보여져서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